Love Yourself. 혹시 이 책의 제목을 보시고 아, 또 자존감 이야기하는 책이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잘못 짚으셨습니다. 자존감의 유익함도 있지만 이 책에서는 자존감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동안 수많은 논문들에서 자존감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왔지만 이제 최신 연구자들은 자존감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높은 자존감에 대한 맹신이 거의 종교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Love Yourself라는 제목을 두고 자존감 말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 책 전체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 될 텐데요. 바로 자기 연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연민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자기 연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정확한 뜻도 몰랐지만 대충 자기 동정이라는 뜻으로 알고 사용을 했거든요.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신 분들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나시면은 자기 연민이 자존감과 어떻게 다른지도 알게 되시고 자기 연민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심리 공부를 하다 보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 개념들이 많아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개념 공부를 할 때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해를 해버리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저는 단순히 개념들을 이해할 때 그냥 암기하기보다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는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또 자폐아 아들을 둔 엄마이자 또 어렸을 때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커서도 인생의 많은 실패와 어떤 좌절의 경험이 있었던 한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 교수님의 쉽지 않았던 그 여러 삶의 경험들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서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기 연민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십니다. 이 교수님이 자기 연민에 대한 그 연구를 평생 소명으로 삼고 지금까지 계속 연구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왜 자기 연민을 해야 하는지, 자기 연민이 뭔지, 자기 연민을 했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와 그 즐거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뿐 아니라 심리학의 어떤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또 설명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이 제가 한 1년 전쯤에 소개시켜드렸던 수용전념치료, 이 부분들과 많이 맞닿은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지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내가 실패했거나 고통에 빠졌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비난하거나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자기 판단하는 것을 일단 멈추고, 멈춘 후에는 나 자신을 바라봐주고 지금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연민을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기 친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하거나 어떤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그 대신 자신을 온화하게 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 경험의 보편성인데요. 고통이나 그런 실패의 경험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립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과 비슷한 고통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이 아픔을 공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민이라는 것이 그 의미 자체로 관계적이거든요. 자기 동정의 경우에는 나만 불쌍해 이지만 자기 연민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음 챙김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과장하지도 말고 축소시키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것이죠. 이렇게 자기 연민의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책의 한 4분의 1 정도를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자기 연민은 우리의 존재 가치나 뭐 본질을 파악하거나 규정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나를 다정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 자기 연민에 대한 유익함을 좀 더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죠? 제가 기말고사와 마지막 과제 제출 기한이 코앞에 닥쳤어요. 그래서 올릴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책을 읽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감이 떨어지기 전에 얼른 먼저 소개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학기를 마무리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